오거돈 부산시장 사태에 따라 후임 물망에는 벌써부터 여야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김영춘 의원은 서울 광진갑 지역에서 16대와 17대 의원을 했고 19대 총선에서 부산 부산진갑에 도전했지만 한 차례 낙선한 뒤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. 지난 4.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에 패했습니다. 통합당에서 이름이 나오는 김세현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18대, 19대, 20대 의원을 했습니다. 부산 동래와 금정에서 5선을 한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입니다. 당내에서 비교적 젊은 새신파로 분류가 되는 김 의원은 작년 11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당내 새신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위원을 맡았습니다. 오 시장의 사퇴와 함께 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김 의원이 사실상 지배 주주로 있는 동일 고무벨트 주가가 치솟았습니다. 한편 부산시는 이날부터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.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에 첫 번째 수요일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